안녕하십니까.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인천교육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교사와 학생의 진정한 배움에 관해 끊임없이 탐구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최로 사토 마나부 교수와 함께하는 배움의 공동체 전국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전국의 초중고 교사 93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교육은 어떤 것일까? 뜻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 세미나에 참가한 교육가족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합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세미나는 인천광역시교육청과 함께 한국배움의 공동체 연구회, 에듀니트 행복한 연수원과 공동 주최로 개최됐으며 전국에서 930여 명의 교사들이 참여해 그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수업의 변화가 거세게 요구되는 현재, 각 학교별, 지역별로 전개되는 수업 개선에 대한 교사들의 고민과 노력을 한자리에서 나누기 위한 시간이 됐습니다. 일본과 해외 여러 나라에서 수업의 변화를 통한 학교 개혁을 실천하고 있는 세계적인 석학, 사토 마나무 교수의 기조 강연이 진행됐으며, 공교육 속에서 수업의 변화를 통해 민주주의와 공공성을 살리는 교육개혁을 가능함을 본인의 현장 연구와 실천 사례를 통해 역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배움의 공동체 수업을 실천하고 있는 학교, 교사들의 다양한 실천 사례를 함께 나누며 서로 다른 차이를 통한 상호 배움의 가능성과 학생이 배움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교사의 역할을 고민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사들에게는 수업 역량 강화, 이를 통한 학생들에게는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우는 교사와 학생 모두 배움과 성장으로 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궁극적인 목표도 공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참가한 높은 호응은 물론 그 다음 날에는 인천시 교육청의 각 교장 및 교육 전문직을 초청해 수업 변화를 향한 학교의 도전, 학교 혁신 관리자의 역할이라는 내용으로 사토 마나무 교수의 특강이 이어졌습니다. 올 여름방학 뜻깊게 잘 보내셨나요? 이번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낸 소식들이 곳곳에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인천 남부교육지원청은 지역사회와 연계해 남구, 중구 장애인복지관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일반 학생이 참여하는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마련해 이번 방학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유난히 무더운 여름, 신나게 물놀이를 하는 학생들. 물놀이가 끝나자 친환경 감자 캐기로 자연에 한발 다가섭니다. 따분했을 뻔했던 방학이 즐겁고 유쾌한 것은 물론 평소 자주 접하지 못하는 추억이 만들어지는 순간들입니다. 2016 여름방학 계절 학교, 여름이 돌아왔다는 주제로 인천광역시 남구교육지원청은 인천광역시 남구장애인 종합복지관과 연계해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해 실시한 것으로 아이들이 사회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설 수 있도록 다양하고 폭넓은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더불어 보호자의 양육 스트레스를 덜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아울러 중구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도 Fun Fun Summer School을 주제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일반 학생이 함께 어우러져 즐거운 여름을 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각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어우러져 즐거운 여름을 나는 시간들.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물론 지역사회의 각 기관들 역시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식의 배움도 중요하지만 마음이나 감정의 배움을 키워가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죠. 여름방학을 통해 생각이 자라고 마음이 자라는 여름 캠프, 쿨러닝 프로그램을 다녀왔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합니다. 인동초 학생들을 비롯한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1, 2학년 학생들, 그 학생들과 부모들이 다정하게 마주 앉았습니다. 상대방에 대해 이해하고 또 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 동부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 여름방학을 맞이해 실시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인성교육과 긍정적 사고 및 학습 습관 들이기를 내용으로 하는 여름방학 학습 캠프 쿨러닝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32가족 64명이 참석했으며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놀이와 강의를 통한 마음 열기, 관계성, 예신 전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학생들은 공부에 대한 긍정적 생각 만들기, 집중력 기르기 시간, 부모들은 자기 이해, 자녀와 소통 등 각각의 프로그램을 갖기도 했습니다. 자신은 물론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기르기, 공부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갖기, 또 건강하고 소통하는 가족 만들기를 실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제가 캐치하지 못했는데 오늘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또 제 감정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참가한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에게도 서로의 마음을 더욱 여는 계기가 돼 좋은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은 가족과 함께할 시간들이 많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방학은 가족들과 함께 추억거리를 만들어가기에 좋은 기회일 텐데요. 가족이 함께 더욱 뜻깊은 해피바캉스를 엿보고 왔습니다. 가족이 함께 즐기는 해피바캉스를 찾아간 곳은 인천 서부교육지원청. 먼저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마음속의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를 함께 관람합니다. 이번엔 장소를 옮겨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다양한 도형을 그리고 지우기를 한참. 전문 강사를 통한 도형 기재 심리 검사로 마음 가족 마음 읽기 중이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우리 가족 해피 바캉스는 학부모와 자녀가 방학을 이용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아울러 아동학대 정보 제공 및 예방교육을 통해 가족이 행복한 여름방학 나기의 일환입니다. 처음에 아침에 긴장해가지고 테스트 한다고 해서 긴장해가지고 왔는데 생각보다 재밌어서 다음에도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우선 딸이랑 같이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좋고요. 계약하기 전, 다음 주에 계약인데 계약하기 전에 이렇게 알찬 체험 같은 걸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앞선 프로그램 외에도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가족 머그컵 만들기, 사랑이 꽃피는 화분 만들기, 우리 가족 가훈 만들기, 사랑의 메시지 냅킨 부채 만들기 등 가족이 함께 만들어 완성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도 함께 열렸습니다. 이번 방학 가족들과 함께한 소중한 추억이 또 한 페이지가 쌓여가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즐겁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여름방학에도 학생들의 공부에 관한 스트레스가 사라지진 않겠죠. 방학을 통해 공부에 좀 더 쉽게 다가가고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학습 코칭 캠프가 열렸는데요. 이번에는 강화교육지원청으로 가보겠습니다. 공부를 좀 더 재밌게, 이왕이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서 학업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같은 고민을 지닌 학생과 학부모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다양한 놀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해봅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터놓지 못했던 공부에 관한 생각을 이야기하며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교육지원청에서 마련한 배움의 날개 달기 학습 코칭 캠프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와 학생들입니다. 우수한 학습 코칭 전문 프로그램을 활용한 것으로 5학년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입니다. 오고 싶다 그래서 이제 오게 됐거든요. 근데 아이랑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그다음에 아이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답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조금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캠프는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 동기와 학습 능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전 학습 기술 교육을 통해 교육 성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느끼며 학생 스스로의 학습 자존감을 높이는 정서 프로그램으로 운영됐습니다.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알찬 방학을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개학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개학을 하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은 나머지 즐거웠던 여름방학을 이제 마무리할 때입니다. 소중했던 기억들을 힘으로 새로운 학기의 시작을 활기차게 여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인천교육뉴스에서도 힘이 되는 다양한 소식들을 더욱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인천교육뉴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